네, 이번 시간은요, 모처럼 조선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는 조선 업종, 이 봄이 오는 훈풍과 함께 같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주가 상승 배경, 향후 전망까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황어연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조선업종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가 오르는 배경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고요. 오늘은 근데 조선업종 주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상승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발주 증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작년 12월 달과 올해 6월 달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조선주가 들어와 있던 것이 이제 상승 배경 중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운임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미 지역에서 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발주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선사들이 수주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좋은 주가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너무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오후에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주 결과면에서는 뭐 약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 삼성중공업이 아직 조금 과거에 저가로 받았던 이제 해양 쪽 손실 관련돼서 이제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 보는 우려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5월 달에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물량 부담들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작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이 겨울을 오래 겪었던 조선 업황이니만큼 이 봄바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18년보다 19년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물동량 수요 지표는 계속 상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6년에 해운사 구조조정으로 발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 공급이 18년에도 줄어들지만 19년에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개선되면서 운임이 오를 거고 운임이 오르면 해운사들이 돈을 벌고 그러면서 배우 발주가 본격적으로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 조선 업체들의 올 1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조선 업체가 이제 뭐 지금 수주를 받아도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년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2016년에 그 수주 절벽기에 받은 그 선박들이라서 아마 상반기 때가 실적 측면에서는 수준은 올라오지만 실적은 가장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정도부터 이제 QOQ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실적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선업체 구조 조정이 전체적으로는 다 끝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또 구조 조정안이 발표된 업체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인 업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황이 선하는 상태에서 이제 중소형 그 조선소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살아남은 조선소들에게 이제 일감이 몰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살아남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진입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진입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조선주가 워낙 그 실적 이슈도 있고 사실 뭐 3월 달에 이제 후판 가격 인상 뭐 이런 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수주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2019년까지는 올라오지만
단기 조정 이슈는 계속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시마다 항상 매수하자라는 관점을 이제 2019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시각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 업종 가운데서도 최선호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제일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소형에서는 미포조선, 그리고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세진중공업을 최선호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인데 가는 네. 종목이 더 간다 뭐 이런 관점이십니까? 좀 더 들어보고 그렇게 싶은데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